겐조에서 나온 택도 붙어 있었어요. 아르마니 니트예요. 네. 발렌시아가 6만 원. 미더리 스시에 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는데 여행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초밥집이고 우리는 예약을 했지. 멋져. 초밥들이 다 큼직큼직 엄청 커요. 딱 여기까지 신선한 냄새가 확 오지 않아 지금? 그 바다 냄새가 살짝 어. 엄청 커요 진짜. 대박. 아, 시부야는 지하철역부터가 뭔가 화려하다. 되게 내가 생각하는 멋진 일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곳이 그 한 번에 사람이 많게는 3명까지 건넌다는. 와, 맞는 거 같아. 제가 오른쪽에 시부야 스크램블입니다. 여기 위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좋다고 그랬어. 그러면 한번 또 가서 봐야지. 한번 봐보자. 저희는 지금 시모키타자에 왔습니다. 빈티지를 파는 곳이에요. 이제 뭐 빈티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그 가치관이 다르잖아. 그치. 저랑 남편은 빈티지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사랑스러워. 그런 뭔가 숨겨진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연애할 때도 되게 자주 걸어 다녔고 집에도 빈티지 의류들이 꽤 있어. 많지. 꽤 아, 있어. 한 10개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한국 빈티지를 생각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비싸다고 느낄 아, 수 있어. 그래도 뭐 제품이 그만큼 좋겠지. 아유. 오늘 매물을 어떤지 한번 보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얼른 가자. 이 치마 이 예쁜데? 저게 부드도 장난 아니야. 연운 부드? 딱 이런 크롭한 느낌에 딱 입고 너무 이거 지금 웨스턴 부츠 신으면 자기 미쳤는데? 미쳤는데?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디테일이. 바지가 너무 예뻐. 이게 되게 독특한 무늬여서 예뻐. 다른 거. 오케이. 와. 자기야, 뮤지컬 같아. 이거 진짜 예뻐. 진짜? 어. 그래도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요. 아직 돌아볼 샵이 많으니까. 아, 아쉽다. 근데 예뻐, 예뻐. 진짜 예뻐. 그 다음은 위고. 위고, 위고, 위고. 빰빰빰빰빰빰. 원래 위고야? 위글 위글 아니야? 몰라. 매장마다 이렇게 인테리어 컨셉이나 디피되어 있는 옷들이 다 달라요. 여기는 조금 키치하고 귀염귀염한 느낌? 어때? 오케이. 굉장히 유명한 빈티지 샵이라고. 저쪽에 가면 응. 아크네도 있고 응. 셀린느도 있고 되게 비싼 신발 많아. 아르제나도 진짜로? 있어. 나 볼래. 그걸? 어디 거야? 셀린느 40만 원. 이 셀린느도 40만 원이었어. 그래 그거면 싸긴 하다. 이것도 아르제나지. 다 뚫려 있어? 원래 그런 느낌이지. 막. 발가락 시렸겠네. 여름용이지 않을까? 40만 원. 오.
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내 눈을 사로잡더라고. 아, 이 가슴뚱 이게. 응. 되게 예쁘지 않아? 응. 가격은 15만 원 정도. 맞아. 빈티지 사러 오면 다 싼 거 사러 오는 줄 알잖아. 근데 일본에서 빈티지란 생각보다 비싸다는 거. 그냥 아예 새 물건을 사러 온다 이런 느낌. 맞아 맞아. 보물을 찾으러 온다. 맞아, 보물 찾는 느낌. 여기는 브랜드들만 또 모아둔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들은 그냥 다 있는 느낌. 가격대는 발렌시아가 안쪽에 있는 게 27만 9천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쇼핑을 했습니다. 우리 은근히 꽤 많이 샀어. 많이 샀어. 맛있는 냄새 나. 뭐야? 아, 여기다 자기야. 여기야. 나루토 타이야끼라고 100년 된 붕어빵 집이에요. 이 우리나라는 붕어빵 하면 요렇게 메인 상권에 크게는 없잖아. 그치, 옆에 맥도날드와 지금 맞아. 사거리라고 나름. 그러게. 한국 붕어랑은 다르게 생겼어. 아니 근데 진짜 완전 뚱뚱해 애들이. 추붕 못 먹어서 울었던 그거 기억나지? 자기 커스터드 먹어. 고마워. 야, 레드빈 먹어. 알았어. 와, 팥이 진짜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그래도 진짜 한번 먹어볼만 하다 이거. 나 이게 맛있어. 그래, 핫팥도 그랬어. 평소에 먹는 거 핫팥 같은 거 아니야? 맞아. 되게 독특해. 위를 아예 하나만 잠그고 아래를 싹 다 오픈해서 입어버리는 거야. 그거 진짜 예뻐. 오, 너무 예뻐 진짜로. 우리 당장 이렇게 입을게. 여기는 아예 티파니 앵커 라인인가 보다. 장갑 무슨 일? 25만 원짜리 장갑?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스틱 아웃이라고 모든 전품목이 만 원 이하인 것도 있으니까 도쿄 오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런 게 잘 어울린다. 괜찮아? 부럽다. 탈락. 탈락이야? 어두워 보이지? 그냥 어둡고 여기가 부해 보여. 김 선생님이랑 합작해서 만든 스타일링이에요. 꼭 넥타이를 활용해보는 코디를 해보라고 해서. 자기가 예전에 데이트할 때 우리 사귈 때 초반에 되게 띠 같은 것들을 목에 감고 한 번씩 왔었거든. 아 맞아,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랬었어. 아 그래? 그런 전략적인. 근데 그게 너무 예뻤어. 그래? 스타일리시해 보여. 자기 그 목선이 되게 예쁘니까 난 어울릴 것 같아. 거의 여기 점원이 아니신지? 노래까지 너무 완벽한데 저하는 건데? 잘 성공했다는 거. 그러게. 그 키샤텐이라고 옛날 커피집? 그 요새 유행이거든, 일본에서. 아, 그래? 그래서 찾아왔어요. 가봅시다. 자리도 있는 것 같아. 자리도 있는 것 같아. 나 진짜 한국에서 절대 안 먹어요. 제가 음료수 중에 색소 들어간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키샤텐에서 유명한 메뉴라고 해가지고 시켜봤어요. 메론 맛이 약간 난 소다야. 진짜 이름 잘 지었다. 메론 소다. 저희는 데이트하면 대부분 전시를 보거나 아니면 옷을 보러 다닙니다. 그렇지. 그리고 큰 소품샵도 많이 가잖아. 맞아, 소품샵. 재밌는 거 많이 사. 그리고 저희는 한번 옷을 보면 최장 시간 몇 시간까지 봤죠 우리? 거의 한 10시간까지 봤던 적도 있어. 뭐 제가 쇼핑몰을 한다거나 뭐 그런 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단순하게 남편이랑 옷 보는 걸 좋아한다. 네가 자기를 만나서 옷을 보는 바운더리가 더 넓어진 거지. 항상 여자는 여자 브랜드만 보잖아요. 자기는 남자 브랜드만 보지 여자 브랜드는 안 보잖아. 재밌어. 그래서 맞아. 둘이 뭔가 이런 모르는 지식을 나누는 게 재밌어요. 맛있다. 옷을 진짜 미친 듯이 샀다. 사실 여기 쇼핑백 안 받은 것도 있잖아. 맞아. 자기 니들 나 감당 되겠어? 그니까 너무 멋진 폭발인데 다른 남자 같아. 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멋있다. 여기는 80-90년대 경양식 감성이에요. 오므라이스랑 함박스테이크 먹기 괜찮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런 스프를 주는데 진짜. 맞아, 진짜야. 난 일본식 오므라이스가 참 맛있더라.
자기도 맨날 나한테 그렇게 해주잖아. 처음으로 일본 와서 오므라이스 먹어보고 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 아 이런 데미그라스 소스 이런 게 아 뭔가 서점 같지가 않다 여기. 와 책도 보고 뭔가 술도 마시고 하는 공간인가 봐요. 진짜 멋있다. 어 저거 봐봐. 여기 한 잔해? 아니? 와 장난 아닌데? 와 여기 다 다 어 저거 심지어 다 팔린 거야 저건? 그런 거 같은데? 와 오, 딱 멀리에서 봐도 엄청 화려해 보여. 화장품 같은 느낌인 건가? 어. 미야시타파크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도 되게 많았지. 지금 날씨도 딱 좋아. 저희는 술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구경만. 아침부터 제 블라우스를 다려주고 계시는 김 선생님입니다. 세탁 서비스를 맡긴다고 했는데 오전 10시에 맡겨서 저녁 6시에 받을 수 있다고? 빨면 입지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그냥 당장 입고 싶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대충 손으로 빨래하고 잤어요. 어제 저희가 빈티지 쇼핑을 했었는데 이거를 한번 짧게 보여드려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 그치? 요만큼 너무 많이 샀어. 어제 그래서 죽을 뻔했어. 둘 다 들어오는데 종아리부터 아래가 없는 기분이었어. 지나가다가 산 선생님 니트입니다. 처음 보는 매장이었는데 맞아 눈이 마주쳐버렸어. 자세히 보면 이런 문양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올리브 그린인데 색을 확 뺀 올리브 그린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이렇게 생긴 발렌시아가 니트예요. 가운데 쪽에 이렇게 꽃무늬가 있어. 나 입고 왔던 셔츠 거기에다가 입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 약간 요렇게. 오 이뻐. 요렇게 입으려고 샀어요. 오 진짜 이뻐. 잘 샀다. 진짜 잘 샀다. 가격은 한 6만원?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발렌시아가 6만원? 우리 선생님 거 폴로 셔츠 이거 얼마 주고 샀지? 2만? 2만원대. 이거 컬러가 진짜 예쁜데 오렌지가 한 방울 들어간 살구빛이어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고하고 너무 잘 샀다. 벨벳 소재로 되어 있는 겐조 스커트입니다. 이건 아예 새 상품이어서 겐조에서 나온 택도 붙어 있었어요. 66만원? 오 얼마 주고 샀는지 자기는? 7,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도쿄에서는 평소에 잘 안 하는 옷들을 입어보려고 서로 좀 스타일링을 같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김 선생님이 어디서 이런 걸 들고 오신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지? 테크웨어? 그런 느낌. 이런 장르를 테크웨어라고 하는데 진짜 연애랑 결혼 포함해서 한 번도 안 입어봤어. 한 번도 안 입어봤어. 처음에 봤을 때는 어울리려나 싶었거든요. 요하게 이상한 낚시 주머니 다니니까.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사신 아르마니 니트예요. 처음에 입었을 때 자기가 긴가민가 했다 그랬잖아. 처음에 잘 몰랐어. 나는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싶었어. 이 사이드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괜찮은데 두 칸 정도만 풀어가지고 흰색 티가 살짝 보이면서 좀 러프하게 입을 수 있는. 요거는 히로코 코시노라는 일본 브랜드입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상의 쪽에 약간 하운드 체크라고 하지 이런 거. 가운데 물결 무늬. 어떻게 할 거야? 와 이거 그냥 자기 거야. 근데 이제 어디서 구하지도 못해. 제가 알기로는 히로코 코시노가 진짜 사면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10만 원대. 11만 원인가? 10만 8천 원인가? 이거는 근데 내가 맞춰 입을 옷을 못 샀어. 그때 별로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봐야 돼. 이거 다 해서 2만 2,300엔인가? 2,300엔인가? 이렇게 샀습니다. 우리 진짜 산 거 보면 가격대가 너무 다양하다. 진짜 다양하게 샀어 우리. 그래서 오늘은 저거 입고 바로 나가볼 거예요. 우리 둘이 오늘 색조합 되게 은근히 잘 어울린다? 어울려. 커플이야. 이거보다 커플이야. 커플은 커플이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꼭 일본 아닌 것 같아. 유럽 같아. 어, 미니 유럽. 여긴 라이프스 커피인데 폴로 랄프로렌 브랜드에서 만든 카페예요. 자, 이거 입었다고.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지. 여기 문전 박스 하나 있어. 아, 웃겨 진짜. 그 텀블러 진짜 귀엽다. 괜찮잖아? 진짜? 응, 얼마야? 5,500엔? 5,500엔?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눈으로 구경하는 걸로.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그러게. 이거 힙할 것 같지 않아? 그러네. 디자인이 진짜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된 것도 예뻐. 이 독특한 게 되게 신기하잖아. 그니까. 내가 아까부터 찾고 있었던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어, 이런 것도 사선으로 들어가 있고. 어? 나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저기요. 심각해 지금. 그 동그라 보이나는 그 한계는 나도. 그거 복하지 못했어? 귀여워. 괜찮아? 귀여운 거지. 근데 예쁘진 않아. 자기는 확실해. 여기가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쪽빛해가지고 딱 그 느낌을 봐야 돼. 알았어. 이건 진짜 괜찮은데? 귀여워. 알았어. 뭐야? 사지 말라고? 모마 디자인 스토어. 이런 거나 이런 거 좀 이거 좀 비싸 보이네. 와. 지금 심지어 화면은 이게 어떻게 그냥 봉지 걸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바지라는 것. 아, 쏠다. 아, 진짜. 만엔. 만엔? 10만원이네. 괜찮다. 뭔가 이게 여기서밖에 못 사니까? 어, 그 좀 매력적이다. 연애할 때 나 우쿨렐레 꿈을 꿨던 거 알지? 언제 때? 그래서 자기 꿈도 꿨잖아. 내가 무슨 뮤직뱅크에 나와가지고 우쿨렐레 치고 그랬었다네. 근데 화면에 제가 안 예쁘게 나와서 우리 초원이는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쁜데. 아, 나 슬퍼했다는 거? 나 참 이상한 놈이다. 그런 꿈을 꾸다니. 엄청 고민하다가 고른 거. 이거 앤디 워홀이랑 뭐 한 거 같지? 아. 삼각대랑 이런 거 넣기도 괜찮을 것 같아. 오, 그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나 그럼 이거 쓸래. 이게 내 선을 뽑혔어. 어, 좋아. 전화. 맛있겠지? 어, 완전 맛있네 전화. 달달달달. 당장 먹어보고 싶어. 와, 이거는 진짜 혁명이다. 너무 폭신폭신해. 그냥 폭신폭신하다는 말이 너무 잘 맞아. 뭔가 너무 후하고 없어지니까 더 씹으려고 더 들어가. 맞아. 빵순이의 심장을 뒤흔드는 맛입니다. 시나몬 한입 드셔보시죠. 네. 그 다음은 레그태그에 왔습니다. 오, 이거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나 취향 확실하지 않아? 어, 나도 취향 확실해. 우와. 맞아. 브랜드 있는 것도 있고 브랜드 없는 것도 있고 완전 하이브랜드도 있고. 좋은 단어야. 이만큼 골랐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컨펌을 받으러 가야겠어요. 뭘 고르셨을지도 궁금하고. 이거는 아크네. 아크네 워프. 괜찮지? 가격 38,000원. 이거 어렵기는 한데 잘 입으면 귀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골라봤는데 어때? 어려워. 이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 패스. 예. 나의 개인적인 감각은? 아까 그 일본 물건 막 걸어.
자기야! 자기 잠깐만! 이거 안 가려도 될 것 같지? 어! 남편 얼굴 초청 온 게 아니 이미 너무나 너무나 충격적인데? 여기 나올 노래까지 고를 수 있어? 그거다 뮤직이다 좋다 졸디 탱이잖아 자기 근데 이런 거 취향인가봐 농기줘 자기야 강낭콩 수저 받침대 어? 11,000원 됐어 쟤는 아스파라거 써요 심지어 찾아보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서 팔면 안 살라 그랬거든? 근데 안 팔더라고 그냥 나는 옷이나 뭔가를 포기하더라도 이거 갖고 싶어 너무 귀엽잖아 큐브형 키링인데 저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사거든요? 이거 돌아가요 어디에 끼우려고 사시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저희는 백화점에 왔습니다 이번 쇼핑은 우리 어머님 손수건 살라고 그때 어머님 집에서 아팠을 때 어머님이 목에다가 손수건을 감아주셨는데 종종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치 엄마는 어릴 때부터 손수건 사라는 말 많이 했어 아 진짜? 내가 항상 실패했을 뿐이지 아 그렇답니다 또? 가능성 있어 오늘의 마지막 여정 지윤이 일본에서 가장 국민 브랜드? 한 4년인가? 아니야 한 7년 전에 샀던 지유 옷이 있어요 진짜 제가 은근히 자주 입고 등장하는 잠옷인데 유튜브에도 그,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그 흰색 니트인데 얇은 거 내가 그거를 진짜 오래전에 사가지고 아직까지 있는데 보풀이 하나도 안 돼 거기서 산 잠옷들도 다 성공했고 아직까지도 잘 입어가지고 오랜만에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니야? 우리가 보고 온 거? 아래쪽에 스트링 있나? 저희가 보고 온 바지 이거예요 얘랑 입으면 좀 따뜻할 것 같고 얘랑 입으면 좀 뭔가 좀 더 컬러풀한 계절에는 지금 그게 더 맞을 듯? 이제 따뜻해질 테니 오늘의 쇼핑 끝! 자기 조합을 한번 먹어보자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